트로트의 시대가 다시금 부활했다. 2024년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전성기로 기록될 만큼 그들의 앨범, 콘서트, 그리고 산업활동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음악 팬들과 대중은 트로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한 아티스트들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래는 앨범 판매량, 콘서트 흥행 성적, 그리고 상업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선정한 올해의 수익왕 탑 5이다. 5위, 정동원 젊은 트로트의 희망.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정동원은 그저 어린 나이에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대의 풋풋함과 음악적 깊이를 모두 겸비한 그는 6월 발매된 앨범 뉴스로 약 26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5억 원, 4.3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뉴스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사운드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의 뉴스 라이브 콘서트는 그야말로 새로운 트로트 문화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동원은 콘서트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공연 예술의 개념을 한층 높였다. 그의 무대는 세련된 영상 연출과 함께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결합.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결과적으로 뉴스 라이브는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약 71억 원, 5,8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트로트 공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에게 트로트라는 장르가 올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과거의 트로트 스타들이 보여준 정통성과 함께 K-POP과 맞먹는 에너지와 생동감이 넘친다. 정동원은 트로트의 미래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현재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적 도전을 통해 트로트의 지평을 넓혀갈지 대중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 젊은 아티스트가 만들어갈 내일은 그 자체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4위, 장민호 성숙한 매력으로 빛나는 트로트의 품격.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진정한 안정감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은 청중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선사하며 올해도 상위권을 굳건히 지켰다. 특히 4월 발매된 앨범 에버그린은 그의 음악적 성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이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35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약 7.2억 원, 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장민호의 음악적 성공은 앨범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의 에버그린 투어는 트로트와 클래식의 완벽한 융합을 무대 위에 구현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전통 악기의 따뜻한 선율과 현대적 편곡이 어우러진 그의 공연은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하나의 종합 예술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켰고 92억 원, 7,700만 달러의 공연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민호의 성공 비결은 단지 그의 음악적 실력에만 있지 않다. 그는 성숙하고 따뜻한 무대 매너와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았다. 그의 공연은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음악 속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다양한 방송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트로트를 대중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팬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더해주었고 이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 문화의 대사로 자리 잡게 했다. 장민호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며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음악으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트로트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3위 이찬원 트로트의 달콤한 기억. 새로운 세대를 사로잡다. 이찬원은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밝고 경쾌한 매너로 전 세대를 매료시킨다. 그의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경험을 넘어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9월 발매된 앨범 시트 메모리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3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약 7억 원, 6.1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앨범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트 메모리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 사운드로 재창조하여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매력을, 중장년층에게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의 시트 메모리 라이브 투어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예술적 이벤트로 평가받는다. 세련된 무대 연출과 조명 효과는 그의 감미로운 보컬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완벽한 경험을 제공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투어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약 85억 원,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성공은 이찬원이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닌 트로트 장르의 혁신적인 주자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한다. 이찬원의 성공 비결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려는 진정성에 있다. 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친근한 태도는 그를 더욱 사랑받는 가수로 만들었다. 또한 그는 방송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찬원은 트로트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찬원의 다음 발걸음이 트로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기대된다. 그의 달콤한 기억은 단순히 한 해의 성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트로트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세대를 넘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2위 송가인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목소리의 유산.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전통음악의 진정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는 음악의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정서 깊은 표현력은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 발매된 앨범 러브송은 이러한 송가인의 음악적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 앨범은 5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약 8억 원, 6.9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해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앨범 수록곡들은 감정의 깊이를 담은 가사와 송가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러브송 투어. 이 투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넘어 관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그녀는 공연 중간마다 팬들과 직접 대화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관객들의 삶에 스며드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약 120억 원, 8700만 달러의 공연 수익을 창출하며 그녀의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사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음악적 접근은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송가인의 곡들은 해외 한류 팬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녀의 노래가 담고 있는 전통의 아름다움은 국경을 넘어 깊은 울림을 전달하고 있다. 송가인은 또한 전통 음악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의 뿌리가 되는 민요와 전통가락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지속하며 이 장르가 단순히 오래된 음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적 자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끝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가득 차 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의 다리와도 같다. 그녀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와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송가인은 그 자체로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장 빛나는 존재다. 1위, 이명웅, 국민 힐링 뮤직의 아이콘. 세대를 초월한 감동의 주인공. 2024년 트로트의 정점에 우뚝 선 이름은 바로 이명웅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국민 힐링 뮤직으로 자리 잡았다. 5월 발매된 앨범 히로는 발매와 동시에 69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음반 시장을 강타했다. 약 14억 원, 1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이 앨범은 이명웅의 음악적 정체성과 진심을 담아낸 작품으로 트로트의 한계를 넘는 대중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음반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히로 투어 2024는 이명웅의 음악 세계를 무대 위에서 완벽히 구현한 걸작이었다. 20회의 공연은 전성 매진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으며 총 170억 원, 135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 투어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경험을 넘어 관객들에게 음악이 주는 위로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다. 그의 무대는 시각적, 청각적 완성도가 뛰어난 예술적 경험이었다. 정교한 무대 연출과 세심하게 기획된 공연 구성은 관객들에게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관객들과의 즉흥적인 소통과 진솔한 토크는 공연장을 단순한 음악의 공간에서 진정한 공감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이명웅은 또한 광고계에서도 대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참여한 다양한 광고 캠페인은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바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의 얼굴과 이름은 이제 대중에게 신뢰와 위안을 주는 하나의 브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명웅의 성공은 단지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그는 트로트를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한 음악으로 자리 잡게 했으며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감정에 깊이 스며드는 음악을 추구한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진정한 힐링을 선사한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다가올 2025년에도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의 세계와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명웅은 오늘의 트로트를 대표하는 목소리이자 내일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